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재미있는 동물의 진화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겨레의 애니멀 피플이라고 하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여러분, 매라고 하는 새가 있죠? 네, 맹금류인데 빠른 줄만 알았는데 매해 1만 킬로미터나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를 밝힌 연구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매인데 여기 위치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야, 여러분이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발톱 보십시오, 이거. 야, 역시. 아, 역시 멋있습니다. 자, 보면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시속 320km의 속도로 먹이에 돌진하는 매. 320km, 이것도 신기하다, 그죠? 야, 무섭겠다. 해마다 북극 툰드라에서 동남아 열대까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야, 대단하네요. 철새인가 보네, 철새. 또 이처럼 장거리 이동하는 매는 이동 유전자가 있어서 장기간 기억을 돕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 여러분, 유전자에 이동을 돕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동과 관련된 유전자. 중국 아카데미의 잔샹장 교수 등 국제 연구진은 번식지인 북극 툰드라 지역에서 번식한 뒤 유라시아 전역에서 월동하는 매 56마리에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5개 이동 경로를 조사한 한편 35마리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 야, 유전체도 분석을 했대요. 야, 참 신기해. 지금 이제 분자 유전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의 이동과 유전체 데이터를 결합해서 연구한 결과 기후 변화가 매가 이동을 시작해 유지해 오는데 큰 구실을 했음을 알수 있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여기 보면 지금 번식 지역과 지금 월동 지역을 나타나 있네요. 여기 번식지가 여기고 월동하는 데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네요. 야, 여기 시베리아를 완전 건너서 우리나라 또 오네. 이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한반도와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향하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위성 추적 결과를 보면 툰드라에 여름 동안 번식을 마친 매들은 9월부터 겨울을 나기 위해서 긴 여행에 들어갔다. 서유럽에서 이동 거리는 2280km로 가장 짧고 동아시아에서는 1만 5배나 기네요. 그래서 북동 러시아의 끄트머리인 콜리마강 유역에서 번식한 동아시아의 매는 한반도와 중국 동부를 거쳐서 인도 차이나에서 월동했다. 일부는 인도네시아 자바까지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홀로 여행했으며 이동 기간은 평균 27일. 와, 동아시아 매의 이동 거리는 세계 최장거리 철새인 큰 뒷부리 도요에 버금간다. 저 아마 이거 큰 뒷부리 도요에 대해서 제가 아마 다룬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매는 해마다 유라시아 전역을 5개의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 월동지는 해마다 같았고 번식지도 5km를 벗어나지 않았다. 야, 정말 딱그 지점 그냥 점 포인트를 찍어서 가네요. 이런 이동 경로는 언제 형성된 것일까? 근데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이동 경로가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이던 22,000년 전과 홀로세 중반인 6,000년 전 사이에 형성됐을 것이다. 야, 이거 분자를 연구해서 이런 것까지 가능하네요. 아마 집단이라든지 여러 집단의 유전자를 비교해서 얻은 결과겠죠? 매의 개체 수도 장기적으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번식지인 툰드라가 지역이 넓어지는 빙하기 때 매의 개체 수도 많았고 간비기로 접어들면 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추울수록 그 툰드라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기후 변화는 아주 이주 방향도 바꿨다고 합니다. 빙하기 때 유럽에는 월동지가 거의 없어서 매는 동남아 쪽에서 겨울을 났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기후 변화가 월동지의 그랑 이런 걸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홍적세 중반인 6000년 전 다시 유럽 월동지가 늘자 이주 방향도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동의 어떤 그런 지역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지금 번식하는 것 같죠? 번식하는 지역. 그래서 그렇다면 인위적 기후 변화는 매의 이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연구자들이 모의 분석한 결과 2070년이면 서유럽의 매는 계절별 이동을 중지하고 동아시아의 매는 지금보다 더먼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간비기 때 매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기후 변화로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그만큼 사망률이 높아져서 개체 수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겠죠.
여러분 아마 지금 만 킬로미터 그거 날아가는 것 여러분 말이 만 킬로미터지. 아 진짜 그거를 날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새라고 하더라도. 아 중간에 지쳐서 죽거나. 아마 지금 만 킬로미터도 거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또 새의 장거리 이동을 돕는 이주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ADCY8라고 8이라는 유전자는 동물의 장기간 기억에 관여한다. 지형지물 같은 것을 보고서 걸어 저기 날아가는 능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래서 어쨌든 매 유전체를 분석했더니 동아시아의 콜리마 집단 등더먼 거리를 이동하는 매일수록 이 유전자의 특정한 변이가 자주 나타나며 이런 변이가 장거리 이동에 필수적인 장기 기억에 꼭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죠. 만 킬로미터를 넘어 날아가려면 뭔가 그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형지물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는 어청도, 구럽도 등 외딴 섬이나 바닷가 절벽에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텃새와 그다음에 겨울 철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네요. 야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가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날이 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매는 더 동아시아 쪽의 매는 더 장거리를 이동하게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사망률이 늘어나서 매는 더욱더 멸종의 위기에 몰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